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논란 부담 컸나, 한층 커진 라이브의 알음량 그룹 르세라핌,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 이 라이브 논란 일주일 만에 설욕에 나섰다. 르세라핌은 4월 20일, 이화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 사하라에서 개최된 미국 최대 규모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스 페스티벌, 이하 코첼라, 무대에 올랐다. 13일 첫 공연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연을 펼친 것.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한 르세라핌은 엔티프러자이, 넨티필라이칸 1로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피얼러스, 빅월리시 등 무대를 이어가며 현장 분위기를 띄웠다. 일부 파트는 자신있게 라이브로 소화하거나 큰 소리로 추임새를 넣었지만 적지 않은 구간을 라이브 AR 사전에 라이브 버전으로 녹음해 둔 것을 트는 방식에 기대는 모습이었다. 첫 공연에 비해 한층 커진 유튜브 송출상 라이브 AR 음량이 귀를 사로잡았다. 오프닝 무대를 마친 르세라핌은 영어로 관객들에게 단체 인사를 건넸다. 허윤진은 돌아오게 돼 행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카즈하는 이 무대에 서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고, 사쿠라는 여러분이 오늘 즐겁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채는 오늘 밤을 완벽한 밤으로 만들자고 외쳤다. 앞서 르세라핌은 13일 코첼라에 첫 출연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공연에서 엔티프러자이, 피얼러스, 더 그레이트 머메이드, 더 그레이트 머메이드, 미공개곡 마이너스 1800 하던 펀, 연포집은, 은포키핀 유,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퍼피크트 나이트, 오오 아이크티 나이트, 스마트, 스마티, 이지, 이시 무대를 펼쳤다. 이날 르세라핌은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채운 세트리스트, 자신들의 장기인 화려한 퍼포먼스로 현장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날 공연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며 불안정한 음정 등 프로 가수답지 못한 노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간 르세라핌이 각종 음악 방송과 행사, 단독 콘서트에서조차 라이브 AR 무대를 선보였다는 사실도 재조명되며 비난 여론이 한층 거세졌다. 이에 멤버 사쿠라는 15일 오후 팬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코첼라 준비부터 무대 당일까지 많은 걸 배웠다. 무대에 선다는 게 어떤 건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관객을 즐겁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무대를 소화하는 것인가.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거다. 어떤 무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라고 오늘 뗐다. 사쿠라는 전 이 무대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즐거웠다. 오늘이라는 날이 잊을 수 없는 멋진 하루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만들고 싶었다. 반드시 그 각오는 전해지고 최고의 무대를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데뷔한 지 채 2년도 안 된 투어도 한 번밖에 안 해본 저희가 코첼라라는 무대에서 가슴을 펴고 즐기고 진심으로 이 무대에 온 힘을 쏟았다. 그것만으로 바로 인생이고 르세라핌이라고 느낀 날이었다고 말했다. 사쿠라는 팬들 역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만날 것이라며 자신이 해온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전 이번 무대를 진심으로 준비했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즐겼다. 공연 당일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눈에는 미숙할지도 모르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보여준 무대 중 최고의 무대였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무대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누군가와 비교해 얻는 것과 과거의 나와 비교해 얻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다. 부디 평범하게 살아도 괴로운 세상에서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되는 걸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만 보길 바란다며 좋은 것만 보는 것,
그것은 응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서양 속담을 인용했다. 사쿠라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니까 라고 덧붙였다. 사쿠라는 오늘 코첼라 광장을 걷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어제 당신들의 무대는 최고였다고 말을 걸어주었다. 전 그것만으로도 이미 감개무량했다. 무대에서 보이는 관객분들이 끝까지 즐겨주시고 노래를 함께 흥얼거려 주셨다. 그런 멋진 공간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겐 최고의 추억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쿠라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전 제가 느낀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난 날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날 믿고 있다. 이번 무대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신 스태프 분들, 댄서 분들, 밴드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현장에 달려와 준 피어나와 방송을 통해 지켜봐 준 피어나 정말 고맙다. 피어나가 있어줬기에 가슴을 펴고 무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경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계속 응원해 달라.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다. 고 덧붙였다. 부르의 명곡 박이 하트송 지은과 듀엣 곡 부르다 결국 오열하는 모습 보여 모두 충격 부족한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송지은과 함께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박위가 무대에서 듀엣곡을 부르던 중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박위, 송지은 보며 오열 2024년 4월 20일 KBS TV에서 방영된 불후의 명곡에는 이용식, 이수민, 원혁, 서정희, 김태현, 송지은, 박위, 김혜선, 스테판, 배혜지, 조항리 등 핫한 사랑꾼 총 5팀이 출연해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박위 송지은 커플은 김동률 감사를 선곡해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도 이겨내는 불굴의 사랑을 담아 노래에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송지은은 가사가 우리 얘기 같았다. 진심을 다해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노래를 열창했고 박위는 송지은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울컥한 듯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송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니 감정이 벅차올랐다.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는 송지은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말의 자리에 있던 출연진들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금 더 많이 내겠다. 이날 송지은은 불후의 명곡에 나올 때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했었다. 라고 입을 열며 그런데 오늘은 든든한 사람과 함께 나오다 보니 긴장이 덜 된다며 박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박위는 송지은의 남자 박위다라며 자신을 소개한 후 성공했다. 세금 많이 내겠다. 곧 털어놔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친한 형 중에 개그맨 김길이가 있다. 고 밝힌 박위는 길이 형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 이새벽 예배를 추천해서 갔는데 한쪽에서 빛이 나더라. 거기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다. 거기서 내가 한번 갔다. 그때 첫눈에 반했고 하는 행동이나 대화를 보고 너무 사람이 괜찮다고 느꼈다고 밝혀 송지은의 첫인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에 송지은도 길이 오빠가 마찬가지로 박위라는 친구가 아침 예배에 온다 잘 챙겨줘라고 했다. 나도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했으며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사람 뒤에서 빛이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가을 결혼 예정. 1988년생으로 올해 나이 35세인 박위와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인 송지은은 올해 가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송지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저녁에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와 보니 결혼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 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올해 가을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고 밝힌 송지은은 아직 정확한 예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고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되지 않은 삶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하다. 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송지은은 가을의 어느 멋진 날 한 쌍의 부부가 될 저희의 매일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 두 진짜 많이 내세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박이 전생에 나라 구했네. 지금 같은 마음 변함 없이 가져가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